그게 안 되고서 트로트로 전향? 바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명이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듀엣으로. 어머나! 그래서 2인조로 또 활동도 좀 했죠. 뭐 이렇게 음악 방송도 한 바퀴 돌고. 이런저런 방송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수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구나 내가. 근데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건 꿈이 없어서. 근데 이런저런 가이드나 코러스 경험이 많다 보니 이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그러면 벌어야 되니까 학원이나 뭐 학교라도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가서 돈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력서를 만들어 봤던 시절이 그때예요. 2인조 실패하고. 2인조도 한 줄 몰랐는데. 그다음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이제 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오퍼가 와서 가서 한 2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죠. 시간 강사? 예, 네, 시간 강사. 대학교 교수로? 2년 강사지 뭐. 아니 그러면 그 경연 프로그램 나왔을 때 우리 교수님 하고 그런 제자들 연락 온 제자들도 많죠. 진짜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아니요 제가 트로트를 먼저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은 의아해하긴 했죠. 선생님이 갑자기 트로트를 하시네? 현실에 타협하신 겁니까 이러고? 약간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돈을 위해서 장르를 트로트를 선택하신 건가요? 와.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음악은 하나다. 장르의 귀천이 어딨니? 맞는 말이지.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는 음악이면 되는 거지. 와. 그러면 트로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우연찮은 기회에 노래를 했는데 트로트가 딱 떨어진 거야? 지금 대표형이 이제 그 트로트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할 사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 괜찮은데 누나가 딱이야? 예. 후렴이 중독성이 있는데 내가 가이드 한번 해보겠다. 후크송.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했죠. 그럼 누나가 딱이야? 너 원래는 가이드였던 거야? 가이드 해줬다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전 제 노래는 아니었죠. 가이드 해줬다가 야 네가 잘 부르는데 네가 해라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약간 트로트가 운명처럼 다가온 그렇죠, 걸 그렇죠, 수도 있네. 그렇죠. 그렇죠. 어허. 고생을 많이 했네. 뭐 안 한 건 아니죠. 야, 다 꽃피는 시기가 다른 거 같아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힘들구만. 그러면 지방 행사 다니고 그러면 행사도 없어요 무명은. 행사도 안 불러주죠. 행사 한 번에 30만 원? 아 50만 원이었다 첫 행사가. 그리고 나중에 30만 원짜리로 많이 다녔고 50만 원도 받고 막 이랬죠. 근데 일단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아 근데 원래 노래를 부르고 계기가 됐던 거는 그런 발라드였잖아. 근데 트로트로 됐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 옥이나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없다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겠다? 가수는 대중들이 가수 이름과 가수 노래를 알아주심이 가장 행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노래가 생겼고 그렇구나. 또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제가 뭐 미련이 남는다고. 아니 근데 자기 욕심 있잖아. 음악적인 욕심에 있어서는 그거는 프로듀서로 가면 되죠. 아. 지금 약간 뭐 기자님이랑 인터뷰하는 느낌이 드시죠? 저 요새도 좀 결혼 생각은 없어? 지금 이상하게 결혼 생각이 들겄어? 형은 결혼하니까 가장 좋은 게 뭐야? 가장 좋은 거야. 어쨌든 결혼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럼 나쁜 건 뭐야? 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 나쁜 건 뭐냐고. 나쁜 거? 나쁜 거 내 시간 없고. 아 개인 시간. 체력 딸리고 감정 소모해야 되고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자유도 없고 혼자 있을 공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뭘 해도 애들 뒤치락거리 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그럼 못하겠다 나. 아니 아니야 앞으로 한 100개는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양으로 따지면 나쁜 건 이만큼이고 좋은 건 요만큼인 것 같아. 양으로 따지면 이분 그렇게 안 봤는데 술 많이 드신 것 같아.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나쁜 100개를
커버할 만큼 행복한 게 하나 더 있어. 아 그게 뭐야? 그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야 애들 사진 한번 볼래? 아이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래. 애들 사진만 보여줘. 다 그러더라. 그렇게 애들 사진만 보여줘. 더 이상 자기 사진 안 보여준다니까. 저게 딸. 아유 귀여워. 호랑이 꼭 껴안고 밥 먹고 있네. 보자 뭔데. 아, 야 이게 이렇게 둘이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그거야. 내가 아까 그거 그랬잖아. 그 뭐 단점 많은데 애들 한번 웃어주면 끝난다고. 그래. 출근해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사진 하나 딱 오잖아. 애들 둘이 딱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 보면 끝나 그냥. 그냥 뭐 그냥 이게 행복이다 싶은 그런 게 있어. 그래. 근데 확실히 그냥 애들이 좀 영향이 크긴 큰 것 같아 행복에도 확실히. 나 눈물 날라 그러냐 왜 갑자기. 네. 갑자기 왜 눈물까지 난다 그러지? 아니요 눈물 안 났어. 눈물 안 났어요. 자기의 눈 진짜 다르다. 외롭나 보다 요즘에. 아,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어 또? 아이씨. 그런 부분은 되게 부러운 부분이다. 응. 아. 근데 이게 행복하긴 해.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지. 만약에 얘가 대학 갈 때 나는 환갑이네. 지금 해도. 지금 해서 나도. 거기에서 오는 조금 부담감을 만약에 어차피 나 언젠가 할 거라면 거기에서 오는 이제 좀 압박감은 좀 있지. 난 민호 형을 보면서 아 우리 형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 왜냐면 민호 형도 이미 이제 중반이 넘어섰으니까. 영웅 씨나 찬원 씨가 너를 보면서 저는 빨리 가야 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걔네들 영웅이는 가끔 그런 거 놀리긴 해. 세대 차이 난다고. 아 모르겠어. 지금 이제 또 다른 목표가 생겼고 또 이제 뭐 나는 한 번도 정규 앨범도 내보지 못했고. 그다음 또 연기도 하고 싶고 나도 내 생활과 내 활동에 있어서 지금 욕심들이 조금 있단 말이야. 사실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제 걸어 다니면 모자 쓰고 이렇게 다녀도 다 알아보시니까. 그렇지. 사실 뭐 연애다운 연애를 또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특수한 환경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 지금 이 상황도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도 이 말도 조심스러운 거야. 그렇지. 뭔가 다 조심스러워. 그래.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그래.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있다. 그래, 안정감이 아유, 없구나.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야. 그렇다고 해서 나도 외롭지. 외로운데 쉽지가 않다는 거야. 데뷔 몇 년 차죠? 정작 방송을 한 거는 뭐 미스터 트롯. 예, 뭐 3년? 예, 그렇게 봐야죠. 예. 아, 애기네. 예. 지금 어떻게 데이트해도 돼요? 지금 데이트하면 이제 폭망이죠. 그게 맹점이라는 거야. 3년차 때는. 아, 요때 지금 한참 완전 어리면 또 괜찮은데. 팬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 지금 너무 좋아하니까. 언제 가야 돼요? 제발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고 핫하거든. 그럼 있어도 숨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 둘째가랑 서러울 정도로 많이 싸운 케이스거든. 나는 만약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 꼭 해라거든. 아, 결혼 꼭 해라. 아니, 언젠가는 뭐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근데 참 그게 어려워. 결혼을 하는 게 진짜 어려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결혼식 옛날 축구할 때도 그랬어. 부럽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왜? 내 편이 생기는 거잖아. 그건 있지. 평생 내 편 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은 세상에서 제일 원수야. 와, 정확하다. 그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 고치기가 필요하구나. 그런 얘기들 많잖아. 진짜 이 사람이다라고 딱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며 한번. 한번 온다며. 이 사람이다가 있어.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 주변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순간에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온다고 믿어 솔직히. 그런 운명과 로맨스가.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인연을 만들려고 해봐 솔직히 그냥 안 만들어지잖아. 아직 오진 않았겠지.